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전략. 비가 와도 햇볕이 내리쬐을 때도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지금 키움증권에서 만나보세요. 불리오 올웨더 ETF랩 ISA.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자, 다음 주장의 투자 전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유동성 장세니까, 그러니까 우리 맨날 말하는 돈 들어온 장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급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오늘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조가 넘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난 몰라 그냥 팔 거야 이런 분위기거든요. 예, 그거 좀 수급 장세 상황들도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일단 이게 전체적으로 일간으로 외국인과 기관, 그 다음에 뭐 기타 법인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개인. 이게 이 시가쯤 돼가지고 외국인이 계속 팔죠. 네네. 물론 이제 기관도 그 전부터. 근데 이게 올해 들어서 기관이 쭉 팔다가 2월달 정도부터 이제 팔기 시작했고요. 개인들, 아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우리나라 뭐 코로나 이슈 밝아지고 나서 크게 안 움직이다가 미국 쪽이 이제 코로나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팔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은 더 빠졌고. 역시 자기네 나라 보면서 움직이는. 왜 그러냐면 네.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그다음에 유럽 쪽에 확산이 되면서 더 많이 팔고. 네. 결국은 경제가 나빠질 거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거의 그쪽 흐름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게 어느 정도 4월달 이때쯤 돼서 이제 멈췄거든요. 그 미국이.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옆으로 좀 횡보하고는 있지만 네. 점차 하락 추세하는 그런 모습. 자, 그렇게 돼버리면 경기가 이제 하반기에 돌아설 수 있다는 게 기대가 좀 높아지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는 하반기에는 그래서 뭐 저희야 하우스야 하반기에 지수 자체는 위아래로 막혀 있는 상황에서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수급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더 팔거나 그러기보다는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급격하게 그 팔았던 이 흐름이 아니라 이 정도선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 뭐 움직이는 작게 그게 이제 하반기 흐름을 좀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들이나 기관들도 뭐 기관들이야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 선물에 의한 수동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개인들은 뭐 좀 더 올라가 주면 이제 외국인이 사주고 그러면 이제 매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수급적인 것들도 하반기에 가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가 있다는 점을 개발하면 수급 때문에 이제 망가질거나 그러지는 네.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IB 쪽에서 글로벌 IB 쪽에서 전망 나온 대로 움직인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하나 우려하고 있는 거는 네. 그 유명한 헤지펀드들 뭐 아니면 뭐 흔히 우리 구루라고 하잖아요. 워렌 버핏이라든지 뭐 대가들 뭐 이런 사람들. 이 운영하는 펀드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주요 기관들의 펀드들의 현금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 보니까 그러니까 되는 부지를 갖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 지금 다 매각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금을 자꾸 마련하려고 하는 게 저도 사실 이게 조금 거시기하죠. 예, 조금 걸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GDP 자체가 30, 40%가 급감을 해버렸다고 치면 이거 복구하는 거 정말 오래 걸린다. 네. 이런 상황에 우리 뭐 여러 가지 논리들은 많죠. 언택이고 뭐 재택근무고 뭐고 새로운 세상이 올 거야 5G가 되고 뭐 이런 식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근데 이 규모 자체가 그 정말 이걸 메꿀 수 있을 정도의 움직임이 될 거냐. 그렇죠. 지금 이런 산업재나 제조업 쪽을 메꿀 만큼은 아직은 아니죠. 그런 것들 네. 때문에 시장 자체 크게 이게 단기 매매 말고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 그런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의 현금 보유가 상당히 많아요. 대신에 그건 또 뭘 의미하냐면 지수가 급락을 한다? 그걸 살 만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방이 뭐 큰 폭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뭐 1000포인트 깨지고 우리나라 지수로 보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새로운 막 세상이 생기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수급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수급 때문에 시장이 우리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니까 조만간에 빠질 거야.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아 제끼니까 더 빠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지금은. 이거를 이런 생각이 지금 현재 시장에 맞지 않은 건 꽤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어디가 됐던 간이 지금 현재 수준들을 받쳐줄 만한 수급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예, 그렇죠. 예, 네. 예. 근데 올라가기에는 또 불편한 모습도 많다. 그렇죠. 그럼 또 종목 싸움. 그렇죠. 종목 싸움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뭐 단기적으로 어떠한 테마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은 좀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겠죠. 그렇죠. 결국은 다음 주에 뭐가 있을까?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통위. 내릴까요, 금리? 저희는 동결. 동결. 그 시장 컨센서스는 이나. 그러니까 내릴까요? 질문을 드린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이나가 이제 지금 시장 컨센서스긴 한데 최근 들어서 한국은행의 뉘앙스라든지 그 양반들의 이제 발언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리고 최근에 많이 했잖아요. 좀 더 지켜보자. 지켜보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7월 달에 인하해도 되니까 그런 것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는 좀 한 번 더 내릴 수 있는 룸은 있다는 것 그렇죠. 정도만 예, 그렇다는 그런 식으로 하면 네. 될 것 같고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죠. 네. 베이지북. 이 베이지북이라는 거는 뭐냐면 12개 지역년은 전체를 놓고 이제 그 양반들이 이제 자기 지역의 이제 경제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 여론 설문조사한 것들을 제출하는 보고서잖아요.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그 FOMC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6월 달에 FOMC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대충 그렇죠. 올 거다. 어느 정도 이걸 토대로 해서 이거를 참고를 하는 거거든요. 6월 달에 FOMC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베이지북 같은 경우가 또 왜 중요하냐면 코로나 이슈와 그 전반적으로 뭐냐 그 경제 재개 그 시기하고 맞물리거든요. 이걸 조사한 시기 자체가 이제 그 시기가 맞물리기 때문에 각 지역 연원들의 그다음에 각 지역 연원들이 조사한 그 각 지역들의 기업이라든지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녹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걸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는 이번 주에 이제 뭐 계속 파월이라든지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정말 많이 있었고 네. 다음 주는 이제 그 두 가지. 그래도 기승전 중앙은행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방금 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더 밀렸던 요인. 결국은 전인대의 홍콩 국가보안법을 그 추진하면서 제출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되거나 그러면 홍콩에서의 대규모 시 2003년도에 홍콩에서 홍콩 의회가 이거를 추진하려고 했다가 그 대규모 시위가 있으면서 결국은 이게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어저께 그 중국의 발표를 보면 홍콩 의회가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 정부가 이거를 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제출하는 거거든요. 하겠네요. 예. 그리고 그 국가보안법이라는 거는 정말 양날의 칼이죠. 어떻게 누구냐, 누가 인용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가 좀 있죠. 할 말은 많지만. 시간 더 드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밖에 얘기, 이 주식시장 말고 밖에 얘기보다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다음 주가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홍콩 쪽 그래서 이제부터는 항셍지수도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계속 뭐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막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알리바바도 어쩌면 그러면은 나스닥에서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홍콩에 그러면 상장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네. 그 전날에 이미 나왔던 네. 내용이에요. 근데 또 그게 또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서 계속 그러니까 나오는 거라서 이게 의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맨 처음에 관세 전쟁이 됐다가 이제 금융까지 또 전쟁이 되고 지금 현재 이제 뭐라 할까요? 그 이제 홍콩과 관련된 문제까지 좀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좀 더 우려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네. 지금 37분이니까 10초만 그 트럼프의 지지율하고 트럼프가 중국 정부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한 시기를 놓고 보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지율이 또 올라요. 그럼 지지율 오른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그 전체적으로 지지율이나 이런 것도 봤을 때 트럼프의 재선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강경한 발언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튀는지는 좀 봐야죠. 네. 주식시장을 본 입장에서는 지지율 그냥 올랐으면 좋겠네요. 얘기 더 이상 안 하게. 알겠습니다. 예, 핵심을 좀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마감 결과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코스피는요. 보겠습니다. 지금 장 마감 결과가 나왔는데 거의 장중 저점에서 마무리가 된 종가입니다. 28.1포인트의 하락으로 1970선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000선을 올라갔지만 또 많은 또 고난이 있네요. 이런 점들 오늘 많이 보여줬고요. 코스닥 쪽도 장중 저점에서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좀 부진했네요. 1% 정도의 하락으로 708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봐도 봐도 참 와 대단합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 수급적인 여건. 개인들은 코스피에서 9,300억 원 샀고요. 코스닥에서 2,800억 원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그 금액만큼 판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너무 고생 많으셨던 두 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윤 팀장님과 그리고 박시은 아리아였습니다. 예. 인사 두 번 하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